네, 안녕하세요. 이은영 TV와 박영숙 미래 TV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AI와 대한정 미래. 오늘도 박영숙 교수님 모시고 재밌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네. 오늘은 진짜 핫한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이게 어저께 중앙일보에 나왔는데 샘 알트만의 기본소득 연구. 네. 어떤 내용인가요? 기본소득 연구를 꽤 오래 해가지고 이제 네. 보고서 형태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기본소득이 실험 결과예요. 실험 결과고 기본소득에 대한 전 세계 관심을 샘 알트만이 하니까 역시 그죠. 역시 기본소득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이제. 네. 미국의 일리노이하고 텍사스의 저소득층 3년 동안 했어요. 꽤 오래 한 거죠. 네. 제일 아마 그죠 오랫동안 돈을 1,000불씩 주면서. 현금으로 주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는 샘 알트만이 대조군을 만들어갖고 기본소득을 준 사람들과 주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차이가 있나를 알아보는 실험이었죠. 그렇죠. 네, 예, 1,000불? 예. 얼마인가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월 한 140만 원 정도를 예, 예. 이제 기본소득으로 지급을 한 그렇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특히 식량, 주거, 의료, 필수적인 생활비 네. 이런 거를 하게 했고 싱글맘의 경우에는 육아하고 병행할 수 있도록 네. 했고요. 네. 기본소득 덕분에 육아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드러났어요. 이 3년 동안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어떤 내용이 긍정적이었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껴요. 그죠? 돈이 나오니까 편안함을 그쵸. 느껴가지고 네. 의료비용이 확 감소합니다. 의료비용이 감소해요? 네. 의료비용이 감소하고 네. 그다음에 또 일은 이거 돈이 나오면 일 안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일을 더 많이 해요. 일자리를 네. 더 많이 찾고 네. 왜냐하면 일단은 먹고 사는 게 해결되니까 뭘 하지? 그래서 나가서 교육도 받고 새로운 직장을 얻고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소득을 주면요. 사람들이 오히려 일을 안 하고 룸펜같이 맨날 놀고 그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실제 실험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 반대 네. 현상이 일어났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기본소득을 실시한 나라들을 보면은 미국의 알래스카, 네. 저희 친척이 알래스카에 살아요. 저는 미국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네. 사는데 처음에는 뭐 한 달에 80만 원, 뭐 80만 원. 100 얼마까지 받을 때도 있었는데 요즘엔 한 20-30만 원 받나 봐요. 왜냐하면 석유 가격이 점점 떨어지면서 석유 개발 수익을 주민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눠줬거든요. 네, 여기는 미국은 이제 그 석유를 공유부로 해가지고 연구 기금 배당금을 만들어서 나눠줬는데 이게 1982년부터 시작됐는데 지금은 20만 원까지 지금 떨어졌다. 네, 20-30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남미비아 같은 데서도 했고요. 인도에서 또 일부 마을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네. 브라질에 에서도 또 했고 그죠? 이런 데 뭐 기본적으로 1,000불 미만이에요. 보통 네. 7-80만 원, 뭐 5-6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줬고요. 캐나다에서는 이제 잘 사는 나라니까 조금 돈이 좀 많았고요. 네. 1970년대 핀란드가 지금 그때 70만 원을 줬거든요. 네. 7-80만 원 주고 2년간 무작위로 2,000명에게 했는데 뭐 큰 변화가 없었다 했지만 여기서도 이걸 실제로 한 사람이 유엔 미래 포럼에 실제로 이 보고서를 쓴 사람이 유엔 미래 포럼의 핀란드 대표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언론에서 약간 부정적으로 많이 다루었다. 부정적으로 다루었다. 왜냐하면 큰 고용률의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지만은 심리적인 안정감, 건강 상태 이게 굉장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예. 행복감도 더 느끼고. 그렇죠. 예. 그리고 만사에 긍정적으로 그리고 정부의 무슨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스위스는요. 국민 투표를 실시했는데 부결됐어요. 왜냐하면 한 달에 300만 원씩 나눠주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무 많이 나눠주는데 여기 어쨌든 스위스 돈이 많아서 그런가요? 네, 너무 많이 나눠주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산 어디서 나오냐 그래가지고 부결시켜버렸어요. 네, 이탈리아의 리보르노 네. 시에서는 기본소득 뭐 아무튼 이게 여기도 크게 돈이 많이 준 거는 아니고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실험을 했는데
샘 알트만의 기본소득 연구가이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강력한 증거로 긍정적인 증거로 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지금 기본소득 관련해서 이게 이제 언론에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는 이 AI 또는 AGI가 나오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소득 하면 무조건 다 파퓰리즘으로 좀 안 좋게 얘기했던 시절에 이제 그렇죠. 그런, 그렇죠. 예, 실험을 한 거죠. 실험들을 했고요. 예. 이제 가장 최근에 한 것이 샘 알트만이 한 거고 그죠. 네. 샘 알트만은 막 코인까지 팔고 해 가지고 코인도 나눠줬어요. 예, 코인으로 지금 뭐 이 거기에서 코인이 그 뭐더라 월드코인인가 몰라 예, 기본소득 실험 하는데 월 코인을 가지고 또 뭐 펀딩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에, 여기에 지금 적은 것이 요거는 지금 제가 여기 위에 그런 제미나이 플래시 1.5를 한테 물어봤고요. 제가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물어봐요. 네. 요것은 예, 퍼플렉시티에다가 물어본 거예요. 아, 예. 비슷한 내용이죠. 이렇게 크로스체크 안 하면 홀루시네이션 해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한단 맞아요. 말이죠. 그래서 맞아요. 아무튼 이제 3년간 진행이 되었고 1000불 진행이 된 거 이런 건 다 맞는 이야기고요. 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나라가 조금씩 달라요. 핀란드는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 행복감과 정신적인 안정감을 많이 받았다. 캐나다 같은 데도 기본소득으로 4천 명에게 그 여기도 뭐 비슷하게 그죠 한 1000불 정도 나눠줬는데 연구 결과 건강 상태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미국 알래스카는 뭐 옛날부터 한 거예요. 82년부터 했으니까 맞아. 몇 년이야? 뭐 40년? 거의 40년 가까이 됐죠. 네. 초창기는 뭐 100만 원 이상 나오다가 요즘엔 적어졌다라는 게 미국의 또 캘리포니아 스톡턴에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기본소득 실험을 했는데 125명 많지 않아요. 그죠? 네. 500달러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참가자들이 아 경제적으로 안정감, 정신건강 당연히 정신건강이 그죠? 그렇죠. 돈이 그냥 먹고 사는 건 나오거든요. 그죠? 심리적인 차비는 안정. 나오고 네. 인도 같은 데는 돈을 얼마 많이 주지 않아요. 20개 마을에 약간 일정 금액을 했는데 그래도 거기도 건강, 교육 경제적인 상태가 좋아졌다.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밑에 여기서부터는 또 제가 네. GPT-4o 미니가 나왔어요. 아, 이제 미니가. 네. 미니가 나오는데 이거 미니한테 물어본 겁니다. 또 샀어요. 돈을 주고 또 샀어요.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 아무튼 알래스카 미국이 82년부터 이렇게 해서 안정감, 삶의 질 높이는데 기여했고 핀란드는 이제 2년간 했습니다. 2천 명에게 560유로 하면 7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봤는데 일단은 웰빙, 정신적인 웰빙하고 뭐 삶의 만족도 고용률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소득 받는 사람도 일하고 안 받는 사람도 열심히 직장을 찾아서 일을 하고 큰 변화는 없는데 약간 높더라고 고용률이. 그러니까 일단은 먹고 사는 거 해주니까 어딘가에 가서 뭔가를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조금 높아요. 그래요. 네. 그거에 대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안 난다. 1% 차이인가 뭐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그렇게 돈 들여가지고 뭐 성과가 없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이 보고서를 쓴 사람이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은 그 행복감과 정신적 심리적 안정감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럼으로서 병원에 덜 가는 거예요. 병원에 더 건강이 더 좋아지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캐나다 온타리오도 1416달러 이거는 캐나다 달러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100만 원 미만 이렇게 초기 결과는 긍정적이나 예산 문제로 중단됐습니다. 캐나다도. 캐나다 예산 때문에. 예. 스페인에는 팬데믹 때 뭐 많이 이제 소득 이런 걸 했고요. 그다음에 스페인의 무르시아에서도 아무튼 수준이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 건강 상태는 100% 모든 그 결과에 좋아졌다. 마음이 안정되고 행복감을 느꼈다. 이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굉장히 많이 주더라고. 130만 원, 150만 원 막까지 줬어요. 많이 네덜란드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실험 대상자들이 더 많은 자율성이라든가 경제적 안정, 삶의 질 향상을 경험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팬데믹 이후에 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또 자기가 할 일이 뭔가 알아보니까 더 삶의 질을 더 좋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일단 막 오늘 먹어야 되는 거 그죠. 오늘 라면이라도 사 먹어야 되는 거 걱정 안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탁 고개를 돌리는 게 내가 무슨 기술을 더 배워서 더 좋은 일자리 찾아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 이거죠. 네. 그래서 핀란드의 소득 결과 뭐 이런 거 기본소득에 보면은 기본소득 수령인이 이렇고 대조군이 이렇고 뭐 이런 그죠 기본소득 아무튼 이런 보고 연구 보고서가 꽤 많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근로시간 네. 그죠. 그래도 조금 더 많이 일을 했어요. 조금 더 일 많이 했네요. 예, 예. 예. 기본소로 수령한 사람이 64고 여기는 25죠. 그러니까 네네. 조금 더 일을 더 많이 했다. 이게 굉장히 큰 맞아요. 의미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렇게 돈 주고 했는데 이게 크게 안 늘어났다 하면서 아니죠. 거의 지금 똑같은 거니까 많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일을 많이 한다라는 게 나오는 그렇죠. 건데 예. 그렇게 예. 이거를 과소평가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쓴 사람이 예, 실업급여는 더 낮아졌네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총 복지비용 그죠 이렇게 복지비용 좀 더 들어가긴 예, 하는데 예, 예. 그래도 지금 보면은 그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결과 보면은 그 만족도가요 대조군은 6.8점인데 지금 기본소득 수령인은 7.3점으로 훨씬 높아요. 예예 예, 예. 여기 나와 있어요. 네네. 이런 정도로 아무튼 사람들이 만족을 하더라. 그죠? 집중력 뭐 전부 다 기본소득 지급의 심리적인 효과는 다 좋다. 미래에 대한 강한 확신 건강하다고 느꼈음 집중력도 있고 상근 예, 비상근 응답자 상근직을 근무하는 희망은 더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사람들은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돈을 주든 안 주든 돈을 주더라도 예. 그렇죠. 또 취업에도 네. 또 자신감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림까지 다 찾아주고 그려주는 게 GPT-4 미니입니다. 아, 예. 미니도 많이 똑똑하네. 아유, 많이 똑똑해요. 이거 그림 하나하나 내가 찾으려면 힘들죠. 아이고, 머리가 아플 텐데, 그죠? 네. 이렇게. 예, 그럼 이거는 찾아줍니다. 그림도 찾아줘 하면 다 찾아주는 거예요? 예, 그림, 사진 보여줘 사진.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면 바쁘면 그림, 컴마, 사진 이렇게 치고 땅 엔드 치면 다 나와요. 관련된 그럼 거. 그럼 4, 5 미니는 지금 얼마? 월 사용료가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월 사용료가 다양한 셀렉션이 있는데 돈을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 그걸 500만 원이나 400만 원 딱 넣어놓고 쓰는 만큼 그죠? 예. 오, 그냥 계속 빠져나가요. 빠져나가요. 네. 어쨌든 공부 한 달에 보통 뭐 100만 원 쓰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많이 써요. 100만 원. 오, 예, 공부를 많이 하시네. 뭐 스테이블 디퓨즌이니 그 4 미니니 거기에다가 클로드. 클로드 3.5 그다음에 세월 3초 소넷하고 라마 3.1도 또 나왔어요. 계속 나오네. 3일 전에. 3일 전에 라마 3일 전에 3.1. 나온 거 그거 그날 샀어요. 그날 또 라마. 근데 라마는 아직까지 내가 원하는 그건 아니더라고. 그래서 왜냐면 라마 뭐 이런 건 특별한 것들은 그죠. 이거 LLM인데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소넷 그것도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쓰는 거고 네. 나는 주로 저 GPT-4 미니 그래도 다 물어보잖아요. 그다음에 플렉시빌리티 퍼플렉시티 예, 뭐 등등 이런 거를 쭉 쓰고 대여섯 개한테 똑같은 거를 물어봐요. 두 개만 써도 자료가 엄청나게 나오네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예. 물어보고 크로스체크를 해서 어떤 거는 아주 숫자가 다 다르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요거가 지금 현재 여기 나오는 요거는 예, 제미나이입니다. 제미나이 플래시 1.5 이것도 돈 주고 하는 거예요. 무료가 아니고. 여러분 지금 보시는 건 다 돈 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 공짜로 보고 계세요. 그렇죠. 예. 예. 이렇게 자, 해서 샘 알트만. 예, 샘 알트만이 일리노이주와 텍사스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년간 연구를 했어요. 이게 지금 샘 알트만이 오픈 리서치 센터라는 곳을 이제 통해서 연구를 실험을 한 겁니다. 예. 예.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왔나요? 시사점. 예, 뭐 아무튼 기본소득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건강이 좋아졌다, 뭐 정신적으로 그죠, 네. 행복하다, 기본소득 덕분에 육아에 집중할 수 오히려 싱글맘들은 더 육아에 집중하네요. 그렇죠. 예, 예. 미래 사회를 위하는 새로운 시사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소득 불평등 해소하는 그런 수단이 될 거고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고 그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인공지능 발전으로 인해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사회의 안전망
사회문화를 만들어주면서 사회변화의 중요한 해결책이다. 이거 샘 알트만이 이거 시작한 건 자기가 AI, 오픈 AI, 챗GPT 만들어서 세상을 뒤집었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은 그렇죠. 안은 맞아요. 책임을 져야 돼요. 샘 알트만은. AI가 일자리 다 뺏어가는데. 지금이라도 해야지. 지가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대신 샘 알트만이 번 돈은 다 여기다가 기금으로 넣어줘야죠. 네. 네. 그렇죠. 이번 소득을 위한 기금으로 다 넣어줘야죠. 아직까지 샘 알트만은 투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전혀 아니고 돈은 못 벌고 있어요. 예, 오픈소스로 완전히 나가겠다라고 어제 그저께 발표한 사람이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그죠? 라마. 라마 3.1이 너무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 프로그램인데 오픈소스를 공짜로 내놨어요. 오, 진짜요? 예, 라마 며칠 안 됐거든요. 네. 며칠 전에 나온 거를 공짜로 다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샘 알트만이 아니고 무료로 많이 내놓을 그런 연구는 지금 마크 저커버그가 하는데 그거 그 사람은 마크 저커버그는 이미 그죠 굉장히 많은 내가 죽고 나면 또는 뭐 내가 사회에다가 전부 안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아. 자기 아이들한테 얼마 안 나누고 조금 그냥 생활비로 조금 주고 나머지는 전부 사회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향후의 과제는 또 기본소득의 긍정적인 효과 그래서 이제 뭐 일자리 없어지는 거 뭐 이런 것도 도움이 된다. 샘 알트만이 후원한 기본소득 연구는 기본소득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실제 삶의 대안이 되면서 결과는 좋더라. 사회적으로 활성화되면은 우리에게 좋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네. 지금 중앙일보 기사에 나온 그 샘 알트만의 주요 결론이요. 기본소득은 수혜자들이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켰다. 기본소득은 수혜자 개개인의 상황과 목표 가치에 부합하는 취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율성을 증가시켰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한다라는 게 제일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수령자들이 어쨌든 돌봄, 여가, 배움, 탐험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는데 시간을 소비하니까 행복도와 만족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지금 연구의 특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15개 정도 있었거든요. 핀란드, 네. 뭐 여러 나라, 스페인, 네덜란드. 싱글맘에 대한 조사가 없었는데 여기는 이번에 싱글맘 싱글맘에게 많은 이제 할애를 해서 싱글맘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네. 이게 좀 특징적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를 갖다 지금 오픈 소스로 다 해버리면 돈을 누가 버는 거죠? 돈. 그래서 이제 네. 그 돈 버는 목적이 없는 그냥 마크 저커버그 그런 사람이 오픈소스를 하고 아직까지 오픈 AI는 투자한 사람들이 돈 내놔라 그죠 이익이 얼마를 내놔라 하기 때문에 무료는 못하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월드코인인가 뭐 코인 할 때 월드코인을 팔았어 그걸 가지고 이제 펀딩을 계속해 나가겠다 기본소득 펀딩을 계속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 개발자들이 아예 돈을 벌 영리적인 목적을 안 가지니까 정부가 이거를 어떻게 좀 잘 운영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네. 정부가 이렇게 하다가 저희는 2035년 되면은 지구촌의 절반이 어차피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그죠 나와가지고 데모해가지고 두드려 부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 네. 기본소득을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2035년 절반. 2050년이 되면 대부분의 국가가 기본소득을 나눠준다. 그때는 거의 일자리가 없거든요. 그때 가면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준비하고 교육받으려면 갭이 새로운 있으니까. 새로운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생기지만은 네. 대부분의 일자리는 그죠 일거리예요. 아 일자리가 아니고 일거리. 일거리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가 행복해하고 삶의 의미를 느끼고 이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지. 그거 하면은 5원 줄게, 10원 줄게, 뭐 100만 원 줄게, 월급 줄게 이런 일자리는 그런 없어집니다. 일자리는 다 사라진다. 그냥 AI가 다 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중요한 지금 샘 알트만의 그 오픈 AI와 관련한 그 기본소득 연구 실험인데요. 이거 조금 연구 그 보고서가 나오면 교수님께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또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오늘 여기도 이제 사진을 좀 보시면 사진 한번 좀 보고 예, 갈까요? 예. 예, 여기 보면 샘 알트만이 오픈 AI 지원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사진을 좀 보여줘 했더니 그렇죠. 기본소득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돈을 돈이잖아요. 돈길을 다 깔았어요. 그렇죠? 돈길을 깔고 사람들이 걸어다녀요. 예, 예, 예. 샘 알트만이 네. 멀티 밀리언 달러 UBI 스터디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었다. 네. 그다 베이식 인컴 나우 지금 달라는 거죠. 지금 주세요. 빨리 돈을. 네. 프리 마니 기브웨이 이런 것도 포브스에서 네. 이렇게 하고 있고 돈을 진짜로 캐시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 사회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처음에 기본소득 하면은 전부 다 그저 파퓰리즘이야 저거 맞아요. 또라이다 네, 이랬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아 어차피 기본소득이 오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거부 반응이 없어졌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허경영이 이 얘기를 먼저 했다는 게 너무 참 씁쓸해요. 네 어쨌든 그 네. 샘 알트만의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 여러분 기사 좀 찾아보시고요. 또 오늘 저희가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내용을 잘 보시면서 계속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